자, 오늘 배우는 것은 동사가 명사대로 이동을 하면서 동사 모양을 ing로 바꾸는 동명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1번은 2번은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3번은 4번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의 해석은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1번은 영화를 찍는 것이 재미있다. 3번은 꺼려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하는 것. 4번은 만화책을 읽는 것은 재미있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반. 동사 뒤, 전치사 뒤, 동사 뒤, 동사 뒤, 동사 뒤죠. 그러니까 다 명사자림으로 ing에다가 밑줄을 치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는 주어 자리니까 ing로 썼잖아. 동명사가 주어면 단수 취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어가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것이 주어니까 is가 된다 이 말이에요. B번을 했고 C번 다시 봐. 전치사 뒤, 동사 뒤, 동사 뒤, 동사 앞, 동사 뒤죠. 그래서 C번은 전부 다 자리가 명사 자리이므로 ing로 바꿔서 쓰면은 되겠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플랜은 다음에는 투만 쓸수 있어요. ing는 못 씁니다. 그래서 얘를 투 부정사로 바꿔야 됩니다. 이건 앞에 부분에서 한번 나왔었죠. 이게 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그림이 일치하도록 보기에 주어진 말을 알맞은 형태로 바꾸어 문장으로 완성하세요. 뭐지? 손을 씻는 것이네요. 그 다음에 학교로 걸어가는 것이군요. 그 다음에 원투는 뒤에 투만 쓰기 때문에 무비 4번은 3번은 아까도 말했지만 원트나 호프나 플랜 다음에는 투만 쓰고 ing는 못 씁니다. 이거 말고는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복습합시다. 복습. 바이 다음에 ing가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바이 다음에 ing가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 뭐뭐 함으로써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10% 할인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돼요? 학생증을 보여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by 다음에 ing가 그런 뜻이었으니까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설명을 해보면 1번은 지금 동사 뒤므로 동명사, 2번도 동사 뒤니까 동명사. 어보이드 뜻이 뭐였죠? 그 다음에 낫의 위치는 ing 앞에, 그 다음에 by 다음에 ing, 또 전치사 다음에 ing 표현이죠. 아까 방법을 나타내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decide 다음에도 to를 씁니다. ing를 쓸 수 없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오늘 want, hope, plan, 아 웨이스트구나. 네, 여기까지.